자, 얘들아. 얘들아. 케이크 먹자. 어? 이게 갑자기 웬 떡이에요? 요 앞에 새로 생긴 빵집 있잖아. 아, 거기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길래 한번 사왔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먹고 있어. 그럼 엄마는 옆집 좀 갔다 올게. 집잘 보고 있어.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얼마 만에 케이크야? 맞아. 엄마는 원래 짠순이라 원래 케이크는 생일날에 밖에 안 사주잖아. 그치. 이제 슬슬 먹어볼. 뭐야? 왜 갑자기 배가 아프지? 야, 안 되겠다. 오빠, 나 화장실 금방 다녀올 테니까 먹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그래, 다녀와. 어우, 배워. 시원하다. 이제 케이크를 먹어보실까? 뭐야? 내 케이크! 내 케이크 어디 갔어? 돼지 같은 엄마가 다 먹은 게 분명해! 치사하게 케이크 한 판 혼자를 다 먹냐? 그래, 생각해보면 오빠가 내 간식까지 모조리 훔쳐먹은 일이 오늘 한 번이 아니었어. 와, 오빠, 어떻게 하면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수가 있어? 이걸 왜 먹어? 먹으려 하면 다 먹었지요. 그렇구나. 나는 푸딩이나 먹어야지. 스푼을 안 가져왔네? 스푼. 여깄다. 보면 몰래 푸딩 먹었잖아. 아니 진짜. 아니 피자 한 판을 다 먹고 내 푸딩이 들어가? 요르르, 틀려 이 소리. 트름이 나온다는 건 위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야. 넌 양심도 없냐? 난 양심 없어. 왜냐면 난 탐욕스러운 곰탱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푸딩 과자 젤리 살짝 한 눈만 팔면 모조리 오빠가 다 먹어치우니까 아무리 안 되겠어. 저 탐욕스러운 곰탱이를 참교육할 때가 온것 같아. 이건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쿠키와 우유. 이걸 먹고 배탈이 나면 아무거나 뺏어 먹을 생각을 못하겠지? 아, 화장실 갔다 와서 이거 쿠키랑 우유 마셔야겠다. 순진한 요르르 녀석. 그렇게 당해놓고 또 음식만 놓고 사라지는구나. 쿠키랑 우유? 맛있겠는걸? 야, 쿠키 맛있냐? 그래, 아주 아주 맛있다. 내 거가 아니라서 그런가? 더 맛있는데? 그래. 맛있게 먹으면 됐어. 그 쿠키랑 우유.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거거든. 뭐?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고? 그래. 오, 그러고 보니 명확히 배가 아프네. 안 되겠다. 꿀 좋다. 그렇게 오빠는 더 이상 제가 나른 음식을 몰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 사랑 틱톡 젤리 젤리를 하나 먹어볼까? 얼마나 데리고 말려나.
야, 한 입만. 알았어, 딱 한 입만 먹어. 응, 고마워. 얌, 맛있다. 어? 내 젤리, 다 먹으면 어떡해? 푸딩 먹어야지. 야, 한 입만. 딱 한 입만이다. 다 먹지 마라. 잉큐욱. 냠이, 맛있다. 야, 진짜 죽을래? 메롱 메롱 야무르신가요? 부드부드 종이신가요? 네가 먹으려고 하는 건 유통기한 안 지난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입만 뺏어 먹으려고. 우후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탐욕스러운 곰탱아! 메롱 메롱. 다만 제가 한 입 먹은 음식만을 훔쳐 먹게 되었어요. 그놈의 식탐!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끼는 간식을 나만의 상자에다가 넣고 자물쇠로 잠가놓을 거야. 으차. 이러면 절대 못 먹겠지?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자물쇠로 오빠 입을 그냥 잠궈버려야겠어. 야! 오빠가 좀 뭘 좀 먹을 수 있지? 이건 좀 너무하잖아! 먹는 거 갖고 난리냐? 어? 너 먹지도 않냐? 너 밥 안 먹냐? 너 왜 그러냐, 인성이? 어? 내 거 먹은 주제 말이 많네! 안 되겠다, 딱대! 그것도! 야, 안 돼! 이제 오빠 안 훔쳐 먹을 거지? 대답해. 대답. 알았어 알았어, 잠깐 풀어줄게. 에이, 나한테만 난리야.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네가 먹던 거, 네가 안 먹던 거 내가 싹 다 먹어버릴 거라고. 난 탐욕스러운 곰탱이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식탐충 있으시나? 이렇게 참교육해보세요. 성능 확실합니다. 죽어!